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셨던 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퍼플스톰의 바이오하자드 6 실황중계 23화이자 에이다 5화이자 마지막화 녹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옛날에 1회차 플레이를 할때 녹화했던 그 숫자가 지금 제가 실황중계하는 숫자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리온 편 7화, 크리스 편 6화, 제이크 편 5화, 에이다 편 5화 해갖고 23화로 끝나거든요. 근데 실황중계도 똑같이 7, 6, 5, 5로 끝난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리온 편에서는 그냥 되는 대로 플레이를 하다가 크리스 편이 돼서 좀그 플레이 타임의 개념에 익숙해지고 제이크 편부터는 이제 챕터마다 한 번씩 플레이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영상 촬영하는 초반부에 각 캐릭터마다 7챕터씩 있다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리온 편을 7화로 끝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아무튼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게임을 똑같은 타이밍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저로서는 뭔가 꽁기꽁기한 기분을 갖게 하네요. 아무튼 간에 에이다 편 마지막 화. 이제 가짜 에이다도 처리를 했고 이제 가짜 에이다를 조종하려 했었던 시몬스를 이제 잡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리온 편 마지막 화하고 아마 겹칠 거예요. 그때도 에이다가 나왔었죠. 그때 에이다 뭐 했더라? 아무튼 뭔가 하긴 할 겁니다. 캬, 에이다. 어차피 뭐야, 공개는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 이제 에이다 편 4화 찍고 지금 이거를 찍을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에이다 반갑네요. 오랜만에 봐서. 여기서 도망치는 리온하고 헬레나를 헬리콥터로 도와주고 공룡 시몬스 처리하고 그 건물로 올라가서 그또 이상하게 생긴 시몬스 처리하고 아무튼 이번 판은 시몬스 처리하는 걸로 뭐 합의를 봅시다. 저쯤에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있다. 네, 여기서 이제 리오나고 헬레나가 에이다를 발견하게 되죠. 이 타이밍에는 크리스가 에이다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리오는 이제 무슨 귀신 보듯이 저게 뭐야? What's going on? 이러는 거죠. What's going on? 왜안 싸워 얘들은? 아우 씨, 뭐 하는 거야 저거? 야 사랑 싸움은 집에 가서 해라. 좋겠다 적 많아서 내가 도와줄게. 사실 이걸 도와줄 필요는 없는 건데 근데 에이다도 리온한테 좀 흑심이 있는 거죠. 그런 것 치고는 왜 이렇게 튕기는지 모르겠지만 아 리온하고 헬리나는 쏴도 소용없네요. 쏴도 괜찮습니다. 말하자면 시몬스도 가짜 에이다를 이용하려고 했고 가짜 에이다도 시몬스를 이용했다기보다는 시몬스는 배신을 당한 거죠. 바이러스 박은 게 에이다니까. 여기서 리온하고 헬레나는 프롤로그를 찍으러 가고 에이다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가니? 같이 가자. 진짜 어디 가는 거야? 막 쏩시다. 대장 은퇴 안 했어. 좀 이따 공룡으로 나올 거야, 공룡으로. 이거 헬리 적이었구나. 미사일! 개쉬움. 미사일 넘나 강력한 것. 간판은 다 부숴줍시다. 혹시나 맞아갖고 부서질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또 헬기 나오네요? 나와. 나오려면 빨리 나와라. 그렇지. 어딜? 나도 미사일 있다. 미사일이 제한이 있는 건가? 아니면 다 쏘면은 장전이 되나? 장전 안 되네요? 망했다. 미사일 다 썼어요. 위급할 때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다 썼습니다. 미사일을 다 썼어. 온다. 다행히 이걸로도
꽂을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게 문제죠. 지금 하나 둘 잡았습니다. 잡은 거야? 아, 잡은 게 아니군요. 더 쏴야 됩니다. 오케이, 킬. 또 킬. 살아받아. 물이 멀지? 어이구, 저런. 네, 이제 얘하고 본격적으로 싸워야겠네요. 그냥 움직이고 있으면 안 맞으니까. 어차피, 뭐, 과열이 있는 총도 아닌 것 같고. 네, 이렇게 쏟아보면 자연스럽게 끝이 날 겁니다. 끈질기네요. 이렇게 피하는 거죠? 맞질 않아? 맞는 건가? 됐다. 빨리 총 쏘고 싶다. 네, 저 타워까지. 리온하고 헬레나는 저기까지 어떻게 가더라? 기억이 안 나요. 웃긴 점은 리온이 헬레나하고 저기까지 가는 시간하고 에이다가 헬리콥터로 저기까지 가는 시간하고 비슷비슷했다는 얘기인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 우리 쉬몬스의 네, 쉬몬스 나왔습니다. 이런 쉬몬스. Back for more. 변신. 트랜스포머. 딱 트랜스포머네요. 트랜스포머에도 저 로봇으로 아니 로봇들의 공룡으로 변신하는 거 나오는데. I know what you did. 에이다! 얘는 진짜 에이다랑 가짜 에이다를 구분을 못 하나? You took Wesker's son away. 변신. 내가 이 이벤트를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리온 편 너무 오래전에 플레이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인성 쓰레기라는 거를 인정합니다. 자, 변이하세요. 공룡.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태기 없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변신하는 거 트랜스포머처럼 변신을 한단 말이지. 이거 폭파시켜볼까요? 폭파가 되나? 안 되네요. 미사일. 이렇게 하면은 작게 변신을 하는데 그 틈에 리온이 가갖고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왜 처리를 안 해주냐. 잠깐만요. 아니 가까이 가서 그렇지 치라고. 아, 근데 너무 가까이 가면 또 변신할 때 말려든다. 혹시나 하는 말인데 이제 리온 편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플레이어가 했던 행동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헛된 망상도 해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차피 에이다 편에서 오류가 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재현을 못했겠죠. 당연히 뭐 그냥 제 그냥 헛된 바람이었습니다만. 눈깔이 저렇게 커요. 눈깔이 저렇게 크니 맞추기도 쉽구나. 너잖아.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지가 지 입으로 날 믿으면 엿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는. 뭐 물론 이중적인 의미였겠죠. 가짜 에이다 왕을 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무슨 의도로 한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 등짝에 약점이 있구나. 엄마야. 야, 헬리콥터가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인다. 야,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귀엽네요. 어? 아, 죽은 게 아니구나. 운전사는 죽었네요. 이거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 챕터 치고는? 그래. 화 나든가 말든가.
네. 이 틈에 겁나 쏩시다. 과열이 없어요. 리온 편에서는 리온이 다 헤쳐먹고 에이다 편에서는 에이다가 다 헤쳐먹고. 아, 패드에 진동 온다. 이게 세 번째 변신인가요? 사자 후에 당했다. 이거 왜 안 터지냐, 근데? 이게 터져야 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됐다. 변신하는 거 봐. 마지막이라 그런지 긴장이 풀려서 하품이 막 나옵니다. 음악이 왜 에이다는 편하게 헬기 타고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 맨 마지막 보스전, 파리 보스전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어요. 어? 생존자가 있네? 도와줍시다. 내가 쓸 수도 있나? 아, 내가 써봤자 안 죽네요. 마음껏 총을 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오너라. 어우. 네, 에이다가 사람을 구했어요. 에이다가 사람을 구했다. 저기도 있네요. 이런 파트는 왜 넣은 걸까요? 에이다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고, 오! 이런. 에이다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는 장면인 것 같은데. 예스! 생존자 전멸. 아, 그게 아니구나. 아, 저기 힌트가 꽂힙니다. 레온편 최종 보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힌트가 이렇게 해서 꽂힌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물지마! 물지마! 다음 구역으로 갑니다. 야, 돼지다. 오우. 자리 만듭시다. 내 자리. 야, 지금 일반 뚱뚱한 좀비하고 총든 좀비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당혹스러운데? 다 잡았죠? 안 죽었다. 됐다. 네, 처리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먹을 것 같으니까 미리 부숴놓죠. 내려가자. 아니야? 더 남아있나? 없는데? 착륙! 착륙을 안 해요. 됐다. 빰빰. 마지막에 긴박한 거 치고는 이 여자가 정녕 하나도 긴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혀 그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체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종 보스전에서 한번 써먹을 것 같으니까. 일단 기관총 있고요. 샷건, 저격총, 이건 뭐야? 기관총, 석궁은 어차피 안 쓸 것 같으니까 폭발형으로 바꿔놓고. 이걸 왜 못 먹냐? 에이씨, 뭘 버릴까요? 그러고 보니까 난, 아, 저기 있구나. 그 기관총에 그리네이드 런처 있었죠. 이거 안 쓰니까 버립시다. 이거 잡고 어딨어? 여기 있다. 갑시다. 최종 보스전 하러 갑시다. 요! 많은 아이템. 스킬 포인트. 아니네. 이제 와서 스킬 포인트 나와봐서 쓰지도 않겠지만.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고 보니까 이 게임을 몇 회차를 플레이를 해야 이 스킬 포인트를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로 점프하면 되는구나. 점프합시다.
목숨 아까운지 모르는 이걸로. 네. 슝. 리온 기다려. 내가 구해주러 간다. 간다 간다 뿅 간다. Last item on the list. Eliminate all traces of the theft of my identity. 어디로 가야 되지? 아이템 있는데 안 먹어요? 아이고 얘네들 결국 죽었네. 자 이제 무너지는 건물로 왔는데 여기서 그 건물하고 건물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 그 위쪽에서 시모스하고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리온이 와서 도와줬죠. 지 혼자 뿌듯합니다. 지가 키운 것처럼 마치 지가 키운 것처럼. No rest for the weary. 어이쿠. 무슨 일이야? 뭐 이걸 타고 내려가자고? 이 무너지는 걸 타고 내려갔다니 제정신 아니네. 진짜 왜 불러? 어머하라는데요? 오이씨 이거 어떻게 피하냐? 아이고 거의 배트맨급입니다. 기동력이. 어이 싸워야 되네. 자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씁시다. 오 이거 어떻게 피하냐. 피했네. 어 좀비다. 어이씨 이거 어떻게 피하냐 이 말씀입니다만. 어이씨 피했다. 네 일단 가지고 있는 핸드건탄을 다 썼습니다. 아 얘는 지금 얘가 진짜라는 걸 모르나 보나요? 그런가 봅니다. 내가 진짜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 같은데 제정신 아니죠. 차, 여자는 저런 적극적인 남성에게 호감을 느끼나요? 허리! 야, 좀비는 왜 나오는 거야? 리오는 뭐 하고 있어요? 나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옆으로? 아이고 또 줄 타고 점프하겠지 뭐. 네 그녀의 패턴이 보입니다. 어휴 이런 너무 가까운데? 다 썼어. 변했다. 이 틈에 가서 근접 공격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에이다랑 시몬스를 보고 리온이 도와주러 온다는 거죠. 그런 해피해피한 스토리입니다. 야 모두 해피해피하게 뛰어와 싸다기 뒤져. 하 네, 그러네요. 지금 시몬스는 지금 이 빨간 옷 에이다가 진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사 한번 끈적끈적하네요.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런 것들은 석궁으로 폭발 빵야. 에이씨 거리가 잘 안 나오는구나. 얘를 쏘면 옆에 있는 애도 맞겠죠? 안 맞나? 됐다. 네 저기 리온하고 헬레나 겁나게 열심히 올라가고 있네요. 고생이 많다. 시몬스 어디 갔지? 시몬스 어디 갔죠? 이때 리온을 쏴버리는 겁니다. 해피 엔 오오오 잠깐. 뭔데 나한테 명령지질이야? 이것들이 진짜 사람 귀찮게 하네. 시몬스가 올라간다.
좀 무식한 것. 바뀌었나? 바뀌었네요. 바뀌긴 바뀌었네요. 리온 떨어진다. 빵. 빵. 리온 죽어요. 됐다. 얘가 이제 에이다를 보고 에이다 쪽으로 뛰죠. 네. 리온 편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리온 편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리온이 이제 저 구하러 이렇게 딱 뛰어오는 거죠. 그래, 나를 구원하라. 들으렁. 네, 여기서 겁나 시몬스 비중 개없죠? 에이다가 이제 에이다 시점에서 리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개멋있음. 남자가 봐도 반하겠어. 10점 만점의 시점 이런 느낌으로. 어이 없어. 이 분위기 뭐야. 펄럭펄럭하는 머리카락. 네, 이게 에이다의 시점에서 보는 리온입니다. 개씨. 기절해서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깨어났네요. 아주 살림 차려라, 살림 차려. 시몬스. 자, 계속 밀어붙입시다. 얘만 죽이면 끝입니다. 가자. 근접 싸다구. 아이고, 안 맞았다. 뒤지시. 나의 죽방을 맞아라. 저쪽 가서 아이템 좀 챙겨오죠. 얘들아, 죽방 먹어. 아이고,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얘들아, 죽방 먹어. 아이, 뭐야 이거. 크로스 카운터 당했습니다. 아이템이 안 나와. 쟤는 뭘 저렇게 좋아하고 있죠? 멀리서부터 쏴야겠다. 멀리서 널 보았을 때. 아이고, 시몬스. 침대는 시몬스. 그래, 살고 싶어. 난 살고 싶어. 너와 함께. 안 맞았다. 개 안 맞네요. 장전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되나? 열심히 때리고는 있는데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방법이 맞는가도 모르겠고요. 직접 가서 때려야 되나? 직접 가서 때려야 되나 봅니다. 직접 가서 밀어줍시다. 철산고! 아, 이게 있네. 무지끈. 뚝딱. 어? 나 이 장면 기생수에서 본 것 같아. 네, 끝났습니다. 결국에 에이다 편은 리온 편 엔딩으로 마무리를 짓고 마네요. 으앙, 뜨거웅. 아, 개웃겨. 그 뭐더라? 그 헬리콥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였나요? 뭐 저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아무튼 에이다 편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긴 어디지? 어떻게 장갑을 끼고 있는데 지문 인식이 되는 거야? 모든 것을 끝낸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 에이다의 용기가 세상을 구하게 된다 믿으며 카라가 연구를 하던 곳이라고 하네요. 이걸 켜면은 뭔가가 나오겠죠. 그거를 끄는 게 이게 마지막 임무인 것 같습니다. 끝내자. 네, 에이다의 탄생을. 에이다의 탄생이 아니구만. 저게 에이다 아니야?
그렇네요. 제가 에이다네. 에이다도 아닌가? 저거는 에이다가 아니고 카라인가? 칼라. 아, 쟤는 에이다가 아니었나 봅니다. 가짜 에이다. 그 지금 뭘 또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Subject, 아니다. 실험 재료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얘가 본체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정리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 연구복 입고 있는 게 진짜 에이다, 가짜 에이다예요? 이거 좀 이벤트 좀 다 보고 가야겠다. 뭐지? 가짜 에이다가 이거를 만든 건가? 지금 보이는 이거요? 봅시다 한번. 뭘 만들고 있었는지 정체를 알기 전에 죽일 것 같긴 한데. 네, 뭔가 태어납니다. 뭐야? 누구야? 리온을 만든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 끝장을 내보도록 합니다. 부셔. 네, 그 냉정하고 잔혹한 에이다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멋진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거를 느끼게 하기에 이미 이 게임은 너무 많은 길을 걸어왔어요. 이젠 끝이야. 와장창. 저 뒤에 뭐가 있네요. 무슨 그림이야? 누구예요? 저 여자 누구야? 시몬스하고 누구였죠? 너무 짧게 지나가서 못 들었어요. 못 봤어요. Good job, huh? Sure. 네. Schedule just cleared. 그래서 우리 에이다는 다른 임무를 처리하기 위해 떠난다고 합니다. 끝났다! 첸장! 스탯물이 올라오는데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미 리온편, 크리스편, 제이크편 해갖고 스탯물을 몇 번을 봤는데 이거 또 보고 자빠지시라고? 미치신 듯.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에이다편은 좀 보너스였습니다. 보너스. 왜냐면은 바이오하자드 6 주인공은 3명이었어요. 리온하고 크리스하고 제이크하고 걔네들을 다 깨야 나오는 보너스 미션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에이다 미션 자체에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온편, 크리스편, 제이크편에서 등장했던 에이다의 흔적들을 쫓아가서 그 빵꾸를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밖에 못하는 이벤트, 아니 그런 역할을 밖에 못하는 캠페인? 그런 거였고요. 에이다 팬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좋은 챕터였을 거예요. 왜냐면은 에이다를 본편에서 플레이할 수 있었던 시리즈는 아마 이게 처음일 겁니다. 처음. 근데 뭐랄까, 저로서는 이제 에이다가 별로니까 딱히 뭐라 드릴 말씀은 없네요. 진짜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뭐 말을 안 할 순 없고 어떡하지? 바이오 하자드 6라는 게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이제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망한 작품이라는 거에는 이제 이견이 없다랄까, 이견을 냈다가는 큰일이 난다고 해야 될까.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렇게 호평을 많이 받아서 이제 이 게임에 대한 기대치가 없던 상태에서 1회차를 했었습니다. 그때 풀삼으로 1회차를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를 했었어요. 풀삼판이라고 뭐
프레임이 개박살이 난다거나 그런 것도 생각보다는 별로 없었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재밌게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이미지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PC판이 나오고 PC판 한글 패치가 나오고 이게 지금 제가 2회차 플레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플레이 하는 겁니다. 근데 1회차를 영어로 30프레임으로 했다가 2회차를 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1회차를 영어로 30프레임으로 했다가 2회차를 한글로 60프레임으로 하니까 완전히 다른 게임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말하자면 그와 동시에 그 30프레임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뭐 그 부드러움이라든가 조작감에 불편함이 없는 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막 느끼고 또 한글 패치까지 씌웠으니까 실시간으로 스토리를 막 익힐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게임이 또 딱히 문서 같은 게 있는 게임도 아니라서 중간에 멈춰서서 문서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 게임이 보여주는 그 짧고 간편한 드라마들을 그냥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신의 한 수 한글 패치랄까. 그래서 이거 실황주기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재밌는 게임 한번 했죠. 그래서 솔직히 남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게임은 아닙니다. 뭔가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제 기존 바이오하자드 시리즈에 비교를 해보자면 짧고 굵은 게임이 아니라 그 길고 얇은 그러니까 좀 컵에 들어있는 물이 아니라 탁자에 쏟아져 있는 물 같은 느낌? 뭔가 그 이 게임을 게임 전체를 아우르는 카리스마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 그러니까 뭐 무슨 스토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인공이 세파로 갈라져 있는 데다가 그새 주인공 각각이 자기들만의 이야기로 진행을 하니까요. 뭐 중간에 어느 정도 만나긴 하는데 진짜 그냥 만나는 정도죠. 오죽하면 에이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라쿤시티 동창회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하자드 6라는 게임이 그 남들한테 대중한테 어필을 하기 힘든 이유도 그거였을 것 같고요. 큰 문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바이오하자드 6의 큰 문제. 뭐 이제 조작감이 뭐 거지라든가 그래픽이 거지라든가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취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뭔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바이오하자드 6가 쓰레기인 이유를 생각을 해보도록 해보죠. 시바이러스라는 게 너무 만능이었달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주사를 맞으면 좀비가 되고 그 상태에서 막 동물형 괴물이 되고 거대화도 하고 시몬스처럼 공룡도 되고 왜 똑같이 시바이러스 맞은 건데 시몬스만 공룡된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적들의 다양성이 늘어나게 된 거는 좋다고 보는데 그런 연출을 위해서 너무 과한 아이템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T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시리즈 맨 처음에 등장했던 T바이러스라는 저거의 경우에는 이제 유출된 거를 그냥 먹으면 좀비가 되고 좀 계획성 있게 투입을 하면 이제 뭐 케베로스나 헌터 같은 그 전투용 BOW가 나오고 그거를 또 더 연구를 해서 진짜 잘 만들면은 타일런트 같은 그 초고급 BOW가 나오고 이러는 거죠. 바이오하자드2에 나왔던 G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흉폭성을 대체시키고 뭐 좀 뭐 재생 능력 강화라든가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게는 바이오하자드2에서밖에 안 나왔으니까 뭐 뭐라 드릴 말씀도 없고 코드 베로니카에 나왔던 베로니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이제 알렉스 웨스컬의 걔 이름이 뭐더라? 걔 이름을 까먹었어. 알렉시아 애쉬포드였나? 아무튼 걔가 15년 동안 만든 바이러스인데
그거는 이제 그 여왕개미의 습성을 이용해서 막 곤충들을 막 다루더라고요.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보스전에서 겁나게 고생을 했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 게임은, 말하고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 게임은 그 게임에 등장하는 바이러스가 뭐냐에 따라서 그 컨셉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바이오하자드 1에서 T, 바이오하자드 2에서 G, 바이오하자드 3는 2하고 동시되었으니까 냅두고, 코드 베로니카는 베로니카, 그리고 바이오하자드 5에는 우르보로스, 4부터 얘기해야 되는구나. 4에는 그뭐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 이름을 까먹어서 기생충 이름 뭐더라? 플라가. 그렇죠. 바이오하자드 4에는 플라가, 바이오하자드 5에는 우르보로스, 바이오하자드 6에서는 C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바이러스의 성능이 게임의 스타일을 좌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C 바이러스가 가장 강력했지만 가장 어이없었고 가장 무리수인 것 같았던 바이러스였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 좀 너무 과하게 나간 느낌이 있다,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을, 이 게임이 좋지 않게 보이는 그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결론을 저는 지어봅니다. 나름대로 재밌게 플레이는 했지만 그다지 남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임은 아닌 그런 게임이, 저에게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 게임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만약에 다음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를 연재를 한다고 치면 개인적으로는 2를 가장 하고 싶은, 개인적으로 가장 하고 싶은 건 3인데 3를 하기 위해서는 2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면은 2를 먼저 할 텐데, 문제는 1하고 0입니다. 1하고 0 때문에, 왜냐면은 2하고 3는 어느 정도 공략이 몸에 배어 있어서 플레이를 하면서 고생하는 부분이 없는데, 리버스하고 제로는 제가 딱 한 번씩밖에 안 껴봤기 때문에 그 플레이하기 좀 무서운 거죠. 그거는 제가 생각해야 될 문제고, 아무튼 이 길고 긴 스탠로를 거쳐서 드디어 이 게임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아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23화?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크라이 4가 26화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빠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길고 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무려 지금까지 플레이해주신 모든 분, 지금까지 이 모자란 영상을 봐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번에, 다음 뭐 무슨 뭔 게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지워버릴 거예요. 다시는 플레이. 아무튼간에, 뭐야, 끝이 안 났네. 여기는 어디죠? 중동인가? 뭐지? 이 영상? 스탠롤 끝나고 에필로그 영상이 나오는 거는 뭐 흔한 일이긴 한데 무슨 영상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또다시 BOW들한테 공격당한 마을인 것 같습니다. 얜 누구야? 이런 짓을 할 사람은 주인공 중에서는 한 명밖에 없네요. 제이크다, 제이크. 저 제이크다. 100% 제이크다. 사과? 야, 그럼 저 많은 BOW들을 자기 혼자 상대하는 거야? 완전 괴물 다 됐네요. 슈퍼맨 된 겁니다, 슈퍼맨. 그죠? 어휴, 많기도 하다. 저걸 다 맨손으로 이길 수 있으면 그것도 참 대단하네요. 근데 왜 패션은 그대로냐? 끝났습니다. 뭐 근데 뭐 사실 제이크로 후속작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이대로 깔끔하게 게임을 끝내줬어요. 네, 지금까지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이 얘기 아까 했던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 몇 번을 감사드려도 뭐 모자라지 않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아니 다음 시간이 아니죠. 이제 이 게임 끝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